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태양화 18강 나갈 부분이고, 나갈 부분은 등기 신청 의무하고 신청 적격 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의무의 경우는 등기법상 신청 의무하고 특별조치법에서 신청하는 의무 둘로 세분하다 보니까 두 개 신청 의무하고 등기를 또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또 공부해놓고 넘어가셔야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출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청 의무하고 신청할 자격을 잘 공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시험 볼 때 충분히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신청 의무부터 볼게요. 신청 의무의 경우는 이제 크게 둘로 세분하게 하는데, 하나가 등기법상 신청 의무가 있고 특별조치법상 신청 의무로 둘로 세분하게 됩니다. 등기법상 신청 의무가 있는데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 등기법에 신청 의무가 없는 걸 따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따로따로 두 개를 세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등기법의 경우는 표제부 등기만 신청 의무가 발생이 되므로 표제부 등기로서 토지 건물 등기가 실행할 게 있더라, 이때는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데, 내용 세분하게 되면 토지의 분할이 있다거나 합병이 있는 경우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해서 표제부 등기할 때 1개월 내 신청하도록 의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에 분할이 있는 경우, 구분이 있는 경우, 합병이 있는 경우와 멸실된 경우에도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개월로 신청한다 해서 표제부 등기는 1개월로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외워놓을 것이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에서 이제 분할 합병 등기 발생하더라, 이때 신청할 등기는 이때는 다 변경 등기로서 인정합니다. 이때 변경 등기 신청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멸실된 경우는 멸실 등기로서 크게 두 개 등기예요. 토지와 건물의 표제부상 변경 등기하고 멸실 등기의 경우는 몇 개월로 신청하느냐, 소유권자가 1개월로 신청한다 해서 큰 틀이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신청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등기법상 신청으로서 표제부 등기 1개월로 묶어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신청 의무인데, 이 특별조치법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나오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등기법을 시행한 연도가 1960년도부터 시행합니다. 이전까지는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전매를 파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미등기 전매를 팔다 보니까 이걸 방지하기 막기 위해서 신청 의무가 따라붙어서 여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소유권의 경우 둘로 세분을 해요. 하나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로 세분하는데,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내가 집이나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을 경우 되팔을 당시에는 등기를 하고 팔아야 돼요. 이걸 안 하고 팔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중간 생략등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등기하도록 강화가 되어버립니다. 이래서 나오게 된 것이,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호 1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60일에 신청하도록 의무가 따라보는데, 문제는 계약이 둘로 세분합니다. 계약을 둘로 세분해서 이제 기획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부르느냐, 쌍무계약이라 말사용을 해요. 양쪽 의무가 다 있는 계약을, 대표적인 예가 매매 같은 경우고, 반대로 기획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요걸 다른 말로 편무계약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증여가 있겠죠. 그럼 쌍무계약이랑 편무계약이 있을 경우에 언제부터 며칠이냐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때 60일의 기산점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그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한 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날짜가 되느냐, 대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그럼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직 등기 신청 의무가 없어요. 왜? 이행이 완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잔금을 완납한 날, 이때부터 60일 내 등기 신청을 해야지만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럼 이제 매매계약은 언제부터 60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한 날, 줄여서 이행 완료일을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편무계약, 증여 같은 경우입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일방 이행을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이행할 게 없어요. 그럼 이행 완료일이란 말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렇게 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쌍무계약, 매매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60일?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에 등기 신청하더라, 기억하셔야 되고, 편무계약 증여 같은 경우는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쪽에 기산점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볼 것이 이제 넘어가 소유권 보존등기인데, 보존등기란 것은 원칙은 신청할 의무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인데, 그럼 우리가 집을 지은 경우, 뭐 여러분이 집을 짓건 제가 집을 짓건 새로 지은 집은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는 없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이 말 뜻은 내가 집을 처음 졌습니다. 등기할 의무는 없는데 문제는 미등기 상태 이 집을 팔았어요.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등기를 우려가 있더라. 이건 뭘 방지할 목적이냐? 모두 생략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60일 안에 보존등기 먼저 하도록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존등기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언제부터 60일이냐? 둘로 세분을 해요.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뭘 따지시느냐? 60일의 기산점의 경우는 1번과 2번 둘로 세분합니다. 1번의 경우는 등기법 65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나옵니다. 그럼 신청할 수 있단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이걸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장부의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선 대장을 작성한 다음에 대장을 통해서 후에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이 순서가 됩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 만들어요. 대장을 만들고 난 뒤에 등기를 만듭니다. 그럼 대장이 작성이 됐습니다.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등기 안 했어야지. 그러면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안 하고 팔았습니다. 그럼 대장이 있다는 얘기 바로 등기할 수 있나요? 네, 바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이 나오는 겁니다. 1번은 대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법 65조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때는 대장이 없습니다. 대장이 없으니까 바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바로 등기할 수 없는데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등기할 수 있게 됐죠. 이때부터 60일이니까 이때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이란 말이 나온 것이니까 이 두 개를 세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대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럼 대장이 있는 경우는 언제부터 60일이냐?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대장이 없는 경우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이니까 세분하시되 쉽게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드리게 되면, 자, 대장 작성한 후에 등기 만들어라. 자, 미등기 주택이 있습니다. 미등기 주택이 있는데 대장은 만들었어요. 대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미등기 상태에서 쭉 가다가 보존등기 안 하고 있다가 팔았습니다. 기획을 체결했어요. 기획을 체결할 당시에 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등기할 수 있나요? 네, 바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기획을 체결한 이날로부터 60일 내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붙는 것이 이 뜻이에요. 이 뜻이고, 반대로 이번에는 미등기 주택이 있는데 현재 대장이 없습니다. 근데 기획을 체결할 당시에 대장이 없었어요. 그럼 대장이 없다는 얘기는 등기할 수 없죠. 나중에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대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날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도록 날짜가 만들어진 것이어서 여기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중요한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둘로 세보네요. 쌍목계약 매매 같은 경우는 이행이 완료한 날, 증여계약은 효력이 발생한 날, 두 개 외우셔야 되고, 보존등기는 대장이 있는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 대장이 없는 경우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에서 네 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이쪽이 출제가 되면 좀 어려우니까 네 개 반드시 외운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 적용시킬 줄 알게 되면은 충분히 공부됐다고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신청 적격이 나옵니다. 적격이란 것은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적격이라고 말 쓰는데, 누가 등기 신청할 수 있고 누가 신청할 수 없느냐? 적격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적격거릅니다. 신청할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게 문제인데, 첫 번째, 자격은 인이면 가능합니다. 해서 인은 둘로 자연인과 법인 등기 신청할 수 허용하다 보니까 자연인은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모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내국인도 가능하고 외국인의 경우도 국가 간의 조약이 체결된 경우 등기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를 통해서 서로 인정받을 때 등기할 수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 우리 서로 취득할 인정하게 되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경우도
등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법인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의 경우도 공법인이건 사법인이건 사단법인이건 재단법인이건 영리법인이건 비영리법인이건 전부 다 불문하고 등기 신청은 다 가능합니다. 법인, 자연인 다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서 비법인 단체가 나옵니다. 자, 비법인 사단 단체라는 저 사단 재단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처럼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친목회, 동창회, 향후회, 뭐 동호회 이런 모임을 뭐라고 부르느냐? 법인 아닌 사단거리입니다. 사람은 모여 있어요. 근데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를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인 아닌 재단도 있는데 시험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연은 등기할 수 있더라. 법인 등기할 수 있다. 이건 시험에 절대 나올 건 아니에요. 이건 시험에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시험 여기서 출제가 대부분 기출을 하는데 자, 법인 아닌 사단 등기 신청할 때 명의는 누가 명의가 될 것이 신청은 누가 할 것이냐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명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를 실행합니다. 명의는 이쪽 명의가 되는데 신청은 누가 하느냐 대표자와 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이 관계를 물어본 것이 기출문제인데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한 단체가 있습니다. 한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이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바로 1심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심이라는 단체가 친목회가 있어요. 단체가 있는데 1심의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건물을 매입합니다.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 이 건물의 주인, 소유자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1심회가 취득한 거죠. 1심의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1심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등기를 원래 떼거지로 몰려왔다가 정신없으니까 신청은 대표자와 또는 관리인이 신청하도록 이렇게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명의는 누구 명의냐, 신청은 누가 할 것이냐가 기준이 되어서 명의는 사단, 재단 명의이고 신청은 대표자와 관리인이 되어 있으니까 요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색깔 바꿔드릴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사원총의 결의서란 말이 나오는데 요거 시험에 두 번 답이 됩니다. 자, 사원총의 결의서란 것은 언제 필요하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일 경우만 첨부하도록 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자, 사원총회 결의서 언제 필요하다? 법인 아닌 사단이 의무자일 때 필요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란 것은 소유권이 총이에요. 총일 경우 총 의무를 처분 시의 경우는 사원총회로 처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처분 시에 의무자일 때는 뭘 가져와라? 사원총회 결의서가 들어간다는 데 참고하시고 권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무자일 때만 첨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점의 경우 요거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등기부도 기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대표가 등기 신청을 합니다. 법인 명의로. 근데 법인 대표라는 것은 법인 등기부가 존재하니까 법인 등기부에서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니란 얘기는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누가 대표자인가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등기부상 등기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므로 요 세 가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세분하게 되면 법인 안에 사단과 재단 같은 경우 명의는 누구 명의가 된다? 명의는 권리능력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세분하시고 신청은 누가 하실 것? 대표자와 관리인이 하더라. 요 관계를 잘 세분하셔야 되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이 사원총회 결의서 언제 가져와라? 요거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 필요하더라. 관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 관리인도 인적사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 관계를 잘 파악하시길 바라고 여기서만 시험에 대여섯 문제가 나왔습니다. 너무 중요한 파트니까 이 부분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왜 적격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경우 등기할 수 없다 해서 법령상 등기 못하는 경우가 몇 개가 나눠집니다. 먼저 나온 것이 태아예요. 태아는 등기할 수 있느냐? 뱃속에 있는 아기를 태아라 말 쓰는데 태아는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격은 부정을 당합니다. 자,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하자는 설이 있고 태아는 출생하기 전까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학자들이 태아도 이제 사람으로 인정하자라는 설이 정설이긴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직은 태아로 인정할 수 없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태아를 인정하게 되면 법은 상당히 인간적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태아를 사람을 인정해버리게 되면 법률 적용이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언제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볼 것이냐? 임신한 날? 언제부터? 이게 지금 적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출생 전까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출생하기 전까지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출생한 후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있고 갑의 처가 있고 갑의 두 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네 식구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지금 고령화 시대가 들어갔으니까 또 인구 절벽이 너무 심하니까 자꾸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장에서 이 가족이 아기를 또 가졌어요. 뱃속에 요게 태아입니다. 태아가 이제 셋째를 가진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강의할 때 제일 좀 안쓰러워요. 자, 죄송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합니다. 갑이 사망했을 경우에 이 갑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상속을 받느냐? 상속이란 것은 배우자 처하고 자식하고 태아까지 상속은 다 받습니다. 상속은 태아도 사람은 아니지만 상속권 인정해줘요. 태아는 그래서 이 태아를 보호하는 입법주의를 우리나라 개별적 보호주의 취하다 보니까 상속은 맞습니다. 일반인과 다르지만 그래서 상속받은 4명이 상속받습니다. 상속받았지만 문제는 태아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태아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할 때는 어떻게 등기하느냐? 태아를 빼고 3명이서 3인의 공동 상속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 실행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나중에 이 태아가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했을 경우에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어요. 이때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때는 요 3인의 공동 상속 등기를 4인의 공동 상속 등기로서 경정 등기하도록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태아가 취득한 것은 4명이 취득했죠, 이쪽에서. 근데 등기는 3명이 등기했으니까 원시적 불일치가 발생했으므로 출생한 이유는 무슨 등기하셔라? 예, 이때 상속 등기를 경정한다고 판례 입장이 되니까 여기까지 세분하셔야 돼요. 태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태아 등기할 수가 없는데 출생한 다음에는 어떻게 등기하셔라? 상속 등기를 경정한다까지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민법상 주합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중요한데 민법상 주합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합이랑은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민법에는 법에 나오는 계약이 있어요. 민법에 나오는 계약이 총 15가지 계약이 존재합니다. 법에 나오는 계약을 전형계약 그러는데 대표적 계약이 뭐 매매계약도 있고 교환계약도 있고 증여계약도 있고 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수배대차계약 등등등에서 총 15가지의 계약이 민법에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계약이 바로 조합계약이에요. 조합계약. 그 조합계약이라는 것은 두 명 이상이 공동 출자해서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할 때를 조합계약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동업하는 계약이에요. 이 조합계약은 어떤 계약이다? 조합계약이란 것은 두 명 이상이 동업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조합계약을 합니다. 제가 청약할게요. 여러분 승낙하셔야 돼요. 제가 1억 원 내고 여러분 1억 원 내서 우리 2억 원으로 자본금 2억으로 식당 같이 하실래요? 제가 청약을 했습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식당을 동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을 뭐라고 부르더라? 조합계약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동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와 건물 매입한 게 있나요? 상가 건물? 아무것도 없잖아요. 등기 못하는 거예요. 등기 못하다가 1억 자본금 2억으로 건물을 샀을 경우에 이 건물의 소유권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취득을 했는데 소유권자가 지금 여러분하고 저 두 명입니다. 공동소유일 때 이 공동소유권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공유이냐 합유이냐 촉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으로 만났으니까 이거는 합유로 등기한다가 민법의 규정이자 판례 입장이 되어서 민법상 주합은 자체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적격을 부정하는 게 내용인데 이때는 주합원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합의로 등기한다가 차이점이어서 주합자부터 했을 경우에 민법상 주합은 등기할 수 없다. 이거 빼고 농협이든 재개발주합, 재건축주합 등기 다 가능하니까 요거는 빼서 세분하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법상 주합 등기할 수 없다. 민법상 주합은 뭘 의미하느냐? 민법상 하나의 계약에 불과하더라. 등기할 때는 주합원들의 합의로 등기한다 해서 묶어놓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는 사립학교라고 나와있지만 학교는 어떤 학교도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국립학교이건 사립학교 일체 등기할 수가 없어요. 국립학교 같은 경우는 등기할 때 국가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 지자체 명의로 등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거지 학교 등기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학교 등기 어디로 갈 것이냐? 국가 앞으로 등기합니다. 국가 명의가 되는 것이고, 주변에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들 공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다 등기는 지자체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지 학교 등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등기할 수 있느냐? 사립학교 등기할 수가 없어서 법인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무슨 학교 법인 안에 무슨 학교란 말이 나와요. 이렇게 학교 법인까지 등기하는 것이 학교 등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심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 동리 등기할 수 있느냐? 자, 읍면 동리 등기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국가 등을 공법인 그래요. 공법인의 경우는 일단 국가 등기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제가 학원 가서 강의했을 때 오프라인에서 국가 등기할 수 있을까 물어보게 되면 국가 등기할 수 있나? 갸우 등기하고 통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또 물어봐요. 국가 등기할 수 있다고 배우셨나요? 물어보게 되면 언제 배웠지? 갸우 등기하고 통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배웠잖아요. 국립학교 누구 명의로? 국가 명의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등기할 수 있으니까 시, 도 등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 군, 구도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요. 시, 군, 구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쉬워지느냐. 국가 등에 대해서를 뭐라고 부르더라? 공법인의 경우나 말 썼는데, 자, 등기할 수 있냐 없냐 기준은 세법 공부할 때 셋 다 과세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질 거예요, 아마. 과세권이 있다는 얘기는 세금을 거둘 권한이 있고 세금 걷어서 살림할 수 있는 자치단체라는 얘기입니다. 등기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읍면 동리 같은 경우 등기할 수 있느냐? 읍면 동리는 과세권이 없습니다.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국가나 시도, 지자체, 시군구까지 등기는 허용을 하지만 단 읍면 동리는 등기를 허용하지 못한다 해요. 한데 예외의 규정이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자, 마을 불학인 동리의 경우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인하는 사단을 세운 경우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읍면 동리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원칙이 돼. 다만 동리의 경우는 동리 주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세운 경우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이게 예외규정 판례 입장이 되어서 기출한 적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등기 못하는 거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 등기 못하는 거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은 태아 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 없고 학교 일체 등기할 수 없고 읍면 동네 등기할 수 없다. 기본 틀 잡아놓으시고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태아는 등기할 수 없대. 출생한 후에는 무슨 등기하셔라. 상속 등기를 경정하더라.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 없는데 등기할 때는 조합원들의 합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학교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국립학교 같은 경우 국가 명의로 국립학교 지자체 명의로 사립학교 학교 법인 명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세분하셔야 되고 읍면 동리 등기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마을불학인 동네의 경우는 법인 안에 사단을 세운 경우 등기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가 여기 특례 규정이 되면서 이렇게 등기 못하는 거와 어떻게 등기하는 것까지 세분화가 넘어가신 다음에 이 내용 공부가 끝났을 경우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OX 문제 가서 이제 신청 의무하고 그 다음에 적격에 관한 부분을 풀어보시고 예상 문제까지 풀어보시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나 또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시험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빈출 부분이니까 꼭 정리 잘 하시고요. 세분해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